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의 틀마입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마이크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도 할겸 이렇게 애틀랜타 소식을 전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사실은 미국의 최대 축제의 날인데요. 이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사실은 7월 3일 전날 폭죽도 터지고 퍼레이드도 하고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보통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스톰 마운틴에서 불꽃놀이나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날입니다. 아마도 1776년 이 독립기념일을 처음 선포한 날로부터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조용하게 시기를 보내야 하는 독립기념일은 아마 올해가 처음이 아닐까라는, 조지아는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최고치를 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사실 저희 아들이 오늘 뉴욕으로 한 달 동안 가 있느라고 제가 공항을 다녀왔어요. 생각보다 공항이 복잡하거나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보통 때 같으면 7월 4일 연휴라서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사람이 별로 없었고, 3월 달만 해도 뉴욕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다 비우라고 하고 뉴욕을 다 떠나라고 해서 급하게 저희 아들들이 애틀랜타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상황이 뉴욕은 90% 이상이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하루 확진자가 한 5,600명 정도인데, 애틀랜타는 지금 3,000명이 넘고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8월, 9월 초중고는 8월 달에 개학을 하고요. 대학교는 보통 9월에 개학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수업이 다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도 하고 또 실제 대면 수업도 하고, 그 선택은 학부모와 학생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또 감염이 될까봐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나가는 토요 한국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대면 수업을 원하시는지 온라인 수업을 원하시는지, 만일에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등록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의 대형 집회가 생기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또 프리로 모두 해줘서 저희 아들도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그 다음날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뚜루로 면봉을 코 안에 이렇게 몇 번 묻혀서 제출을 하면 되고, 집에 돌아와서 3시간, 4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바로 메일로 통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또 확진자도 그만큼 많이 느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진이 된다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집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오는 정도라고 하니까 아직도 저희가 안심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한국 식당들은 지금 투고만 하는 것도 있지만, 7월 달이 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당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오늘도 아들을 공항에 내려주고 오면서 저희도 밥을 먹고 오자라고 하고 가다가, 아, 왠지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고 찝찝해서 그냥 장을 봐갖고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카페테리아를 하면서도 저조차도 이렇게 하니, 오피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카페테리아 와서 밥을 잘 안 먹죠. 사실은 매상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인건비, 재료비를 빼면 그렇게 제 인건비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오픈을 하자니 일은 일대로 힘든데 남는 건 없고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일주일 사실 제가 솔직히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그런 날을 보냈어요. 모든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저희가 안 되면 저희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야채나 고기 회사, 빵 회사들도 똑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상태가 아닐까.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5일 근무제는 미국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교대 근무를 하거나 뭐 3일 근무, 교대 근무, 그래도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로 이사를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gtksa.net이라고요. 조지아텍 게시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아텍 학생 한인의 게시판에 보시면 애틀랜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애틀랜타 저희 지역에 활발한 게시판이에요. 자유 게시판, 음식점에 대한 리뷰, 지역 행사, 모임, 묻고 답하기, 중고장터, 구인구직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엔 대한항공 티켓 1,800불, 비싸네요. 네, 뭐 그리고 뭐 아기를 봐줍니다라든가, 네, 카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틴틴 서비스를 한다는 거, 솔라틴틴, 여기 제가 아주 잘하는 곳이에요. 솔라틴틴 자동차 썬팅 하시는 곳인데요. 스페셜 세일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전역에서 틴틴 대회가 있어요. 분들이 여기 나오네요. 네, 이분도 여기 가서 파이널 5명인가 6명 뽑는데 들으신 분이에요. 1등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상을 타신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정말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차, 썬팅, 틴틴 하실 분들 또는 상점, 집, 틴틴 하실 분들 여기 찾아가시면 아주 잘해 주실 거예요. 구인구직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 뽑을 때 여기다 광고를 내고 뽑고 있거든요. 정말 이 사이트 없으면 사람 어떻게 뽑나 싶을 정도로 네, 저희 같은 가게, 뭐 옷가게, 주방에 서버, 주방보조 일식집이나 한식 요리사분들이 오시면 아마 취직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애틀랜타 한국 엄마였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